가방 소개해줘. 이번엔 내 차례. 이거는 진짜 내가 평소에 가방은 안 들고 다니지만 가끔 여행 갈 때나 이렇게 어디서 샀어? 비행기 탈때 이거 뉴욕에서 10불 주고 샀어. 와우. 정말 이건 명품 뭐 1000불짜리 아니고 근데 너무 편해. 10불 주고 샀는데 가성비는 최고야. 맞아. 품질도 좋네. 맞아. 안에를 우선 보자면은 우선은 내 열쇠. 이게 아까 요건 좀더 지저분해졌지만 자기랑 매칭하는 어머나, 발바닥도 디올이네. 맞아 자기가 사준 거 그리고 열쇠 그리고 이거는 에어택. 에어택 그리고 나는 열쇠가 있지 집 열쇠랑 오피스 열쇠가 있지 이게 조금 너무 래치하지만 정말 이렇게 페이퍼 클립으로 했어 뭔지 알려고 구분할 수 있게. 맞아 좀 그런 느낌이고 네. 그리고 내 지갑 오. 이거는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사줬지 안에는 뭐 보여줄 순 없지만 아이디랑 그냥 예쁘네. 예뻐 작아서 좋아 이게 좀 맞아. 카드 지갑 같은데 이렇게 현금 넣을 수도 있고 좋네. 사이즈가 너무 좋아 너무 색깔도 예뻐 예쁘네. 맞아 그리고 버버리죠 예, 너무 예쁘죠? 버버리 첫 버버리입니다 그 다른 거는 또내 여권이 있지 여권? 이것도 열지는 못하지만 이걸 가지고 다닐 때는 비행기 탈 때가 많아서 여권을 항상 이 가방에 넣어놔. 미국 시민권 자세네요. 그쵸, 미국 사람입니다. 여권, 파란색 여권. 그리고 다음 거는 나도 줄 이어폰. 역시. 이렇게 항상 엉켜 있는 게 간지야. 줄 이어폰은 그런 맛으로 가지고 다녀. 이렇게 푸는 맞아. 맛으로. 이것도 내가 주지 않았어? 맞아. 내가 이어폰이 필요해서 자기가 좋지. 맞아. 원래 이거 줄 없는 거 쓰다가 내가 한국 잃어버렸잖아. 놀러 갔을 때 잃어버렸죠. 맞아. 지하철에서. 지하철에서, 지하철에서 잠들어서 일어났는데 귀에서 없더라고. 아쉽지만. 그리고, 민트. 이거는 이것도 한국 놀러 갔을 때 귀엽다. 산 카카오 민트. 이게 딸기 맛이야. 맞아, 향이 완전 맞아. 딸기딸기하던데. 이렇게 해서 그냥. 맛있어? 맛있어. 하나 먹을래? 응. 두개 먹어. 그리고 얘가 라이언인가? 아니야. 얘 누구더라? 얘가 기억이 안 나. 근데 근데 인기 없는 애야, 얘는. 맞아. 그리고 이거는 조금 창피한데 이거는 내가 강아지를 키우기 때문에 강아지 푸피백. 강아지가 이제 대변을 보면은 항상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뒤처리를 해야 필수죠. 되기 때문에 하나 가지고 다니지. 이게 향도 있어. 진짜? 이제 없네. 그리고 마지막은 펜. 나는 펜을 항상 가지고 다녀. 정말? 여행 다닐 때는 펜을 쓸 일이 생각보다 많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펜을 하나 가지고 다닙니다. 좋나요? 나쁘지 않아요. 가볍고 잘 나오고. 맞아. 그리고 네. 이건 아까 봤겠지만 커플 팔찌입니다. 우리 너무 예뻐요. 연애 초반에 너무 커플템이 원해서 맞아요. 커플템을 원해서 샀죠. 그때 서프라이즈로 맞아요. 사줬잖아요. 스와로바스키 겁니다. 네. 나는 별거 없지만 그게 다야.